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닛 5, 섹션 3 발음 가르치기 중에서 다음에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발음 교습을 어떻게 하는지, 발음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실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음 실전을 할 때는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요. 우선 발음을 해보고, 그다음에 가르치고, 그다음에 통제된 방법으로 한번 액티비티를 하고, 그다음에 발음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실제에서 활용하는 그런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한번 해보면서 발음 학습이 굉장히 쉽지만 가르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을 어떻게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흥미를 가지고 흥미 있게 발음 연습을 할지를에 대해서 한번 함께 노력해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음을 가르칠 때는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 주세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여태까지는 그 좋은 방법, 어떻게 조화롭게 자음과 모음을 합하고 어떻게 발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론적으로 배웠지만,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때는, 딱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우리가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가르칠 수 있는 영어 발음이 다 강조해서 똑같이 강조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우선 우리 한국에서 충분하게 많이 쓰이는 발음 그리고 공통되는 발음이 있으면 그거는 되도록이면 피해서 하고요. 좀더 우리 한국 말에는 없는 어려운 단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발음 방법이 있는 걸 그런 거를 좀더 강화해서 뽑아서 그것만 계속 반복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접근 방법 중에서 첫 번째로는요, 우선 행동주의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이 행동주의라는 것은 행동을 하면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반복을 하고, 어려운 발음을 정확하게 발성을 하게 해보고, 위치, 혀와, 그다음에 이빨과 입술 위치를 좀 다시 한번 조정을 하면서 잘 보고, 그걸 리피트를 통해서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articulation of pronunciation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동주의적인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지주의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즉,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 또 나이가 좀 들면은 자기 나름대로 영어의 발음이 약간 굳어져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굳어져 있는 발음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런 발음을 할 때는 혀에 어떤 위치에 있고, 너가 한국말에는 이런 거를 연상시키고, 어떻게 혀를 내밀고, 어떻게 소리를 파열하게 하면서 발음을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약간 나이가 든 성장된 학습자에게는 훨씬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고 또 자기 잘못된 것을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어린애 같은 경우는 좀더 행동주의적인 접근을 방법을 쓰기로 하고요. 조금 성인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 발음 교정을 할 때는 인지주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선 발음을 가리킬 때는 중요한 점이 네 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발음이란 무엇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구성을 말해주는 발음에 대한 입문, introduction, 그리고 설명, 개요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발음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는 겁니다. 원어민 혹은 선생님이 발음을 입 모양을 그대로 흉내내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 따라해 보면서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액티비티가 필요하죠. 이 액티비티 필요한 것을 마음대로 학생들 뭐 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 계획된 방법으로, 그리고 통제된 방법으로 발음 연습을 계속하고 하다 보면은 재미도 있고 연습도 계속하게 돼서 훨씬 효과적인 그런 연습 상황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이런 학습한 발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차원에서 실제 대화나 실제 어떤 그 리스닝 상황에서 실험을 해보고 체크하고 연습을 해보는 그런 마지막 정리 혹은 마지막 종합적인 단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네 가지 단계를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다 함께 한번 생각해보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발음에 대한 입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발음을 할 때는요, 우리 다 모든 발음을 다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학생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정도의 영어 레벨에 있는 학생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에 있는 학생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교사가 가르쳐야 될 발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셀렉트, 선택을 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 선택해서 가르치면서 그 선택한 그 그룹들의 발음의 그 양상이 왜 내가 이러이러한 발음을 강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유를 말해준다면 학습자에게는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학습 대상이 타겟트가 될 수 있는 발음을 우선 셀렉트를 하고 선택을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학급에서 학생들의 대화를 유도하고 발음 연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학생들이 그냥 마구 대화를 하게 할지 아니면 선생님이 혼자서 막 떠들면서 학생 쳐다만 보게 해야 될지 좀 잘 해야 되겠는데요. 우선 발음을 할 때는 학생들을 되도록 많이 활용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건 학생들이 직접 발음을 해보고 구사해보고 발성을 해보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학생들 스스로가 문제점이 뭔지 내가 들었을 때 그 원어민 혹은 테이프에서 나오는 그 원어민의 발음 상황하고 내가 직접 발성을 해봤을 때 그 발음의 차이점 그리고 그 좀 모자라는 점을 자기 스스로 체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직접 하나하나 다 연습을 현장에서 해보면서 그것을 교사가 적절한 시기에 체크를 해준다면 훨씬 더 효과 있는 발음 학습 교육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발음 교습을 할 때 중요한 그 1단계 중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할 점은요. 그러면 그냥 앉아서 학생들이 막 연습을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교실 앞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켜보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럴 때는 선생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발음을 각자 연습하는 동안에 선생님은 가만히 있어서 그냥 멀리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마다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발음하는 걸 한번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조금 잘못된 걸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주기도 하고 또 다른 학생하고 학생을 하는 것을 좀 비교하면서 조금 모자란 학생들한테는 이거 이 A라는 학생이 더 잘하니까 한번 이 학생대로 한번 해봐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각 개별적인 그리고 그룹별적인 어떤 어드바이스를 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수업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파트너를 지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룹을 지정해 주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연습을 해서 혹시 한계점이라든지 잘못된 점을 그대로 지나쳐버릴 수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사는 분주하게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듣고 교정해주고 어드바이스 하면서 학생들에게 다 같이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 할 때요. 그 발음 교습할 때 두 번째 단계는 학생들이 교사들이 이제 배우게 될 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발음을 정확하게 발성을 하면서 그 혀의 위치나 이런 걸 정확하게 말하고 또 과학적으로 그림이 있으면 본문의 그림처럼 이런 그림을 주면서 이렇게 혀가 이렇게 돼 있고 이빨이 이렇게 있는데 아라는 발음을 할 때는 혀가 이 정도의 위치에 오고 뭐 뒤로 온다든지 아니면 에라는 발음을 할 때는 훨씬 혀가 앞으로 와서 이빨에 가깝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지정을 해주고 과학적으로 방법은 하고 그림을 모형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선생님이 직접 모델을 해서 보여줄 때 어떤 한계점 뒤에 있는 학생들이 잘 안 보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으로 발성도 하고 그림 모형이나 아니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프, 무 같은 어떤 무성음과 유성음 사이 차이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같은 그런 차이점을 나타낼 때도 이렇게 정확한 그 혀의 구도, 그다음에 이빨, 입술로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하면서 또 교사가 직접 입을 크게 벌리고 학생들에게 교습 방법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또 좋은 비디오 클립이 있으면 그걸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아주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교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요, 이제는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어떤 연습을 하는 액티비티 관계 단계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럴 때는 액티비티를 학생들에게 무조건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선생님이 그 계획안을 잘 재워서 어떻게 통제된 방법으로 발음을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상당히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대여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비슷한 발음을 낼 수 있지만 뜻이 완전히 다른 단어들을 한번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모형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짝짓기를 한다면 하나의 소리를 빼고는 발음이 같은 단어를 묶어서 비교해 본다든지, 즉 L하고 R 발음 중에서 L 발음이 나타나 있는 그룹들을 쭉 보여주고 그 중에서 R 발음 나타나는 것을 한두 개 정도 집어넣어서 그거를 빼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어 짝짓기를 하고 틀린 부분을 끄집어내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짝짓기 방법에서는 보면은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L하고 R 발음이 구분이 되는 그런 가능한 한 많은 단어를 쭉 모아보는 겁니다. 지금 도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Rock 하고요. 그 다음에 Rock는 분명히 틀린 발음을 하면서도 굉장히 단어 차이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램프라는 거하고 램프하고는 또 많은 차이가 크거든요. 이렇게 해서 단어가 L로 시작하는 혹은 R로 시작하는 단어를 쭉 모아보면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그 발음의 차이점을 가르쳐주고 더더군다나 단어 뜻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월드 트레이닝도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단어 L하고 R 발음이 있는 것을 처음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모아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L하고 R 발음이 있는 것들을 한번 모아보는 겁니다. 즉, lock하고 rug은 L과 R이 맨 앞에 있는 것이지만 가운데 중간음에 있을 때는 flog하고 frog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F라는 것으로 똑같이 시작되지만 중간에 L, F-L-O-G하고 그 다음에 F-R-O-G, flog하고 frog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발음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의미는 어떤 차이가 크게 큰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면서 하나하나 구분을 해주는 거죠. gloom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gloom하고 groom하고 발음을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L과 R이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tool하고 그 다음에 tour 해서 R 발음이 맨 끝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pole하고 pour 해서 발음이 차이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heel하고 hear 해서 L과 R이 맨 뒤에 오면은 어떤 식의 뉘앙스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을 충분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화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들려주고 차이점을 구분하게 하고 또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이제 충분히 설명하게 되면 학생들이 R하고 R하고 L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앞에 있는 L과 중간에 있는 L과 뒤에 있는 L이 이렇게 조금 다르게 조금씩 구분이 되는구나 하고 학생들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이런 단어 딱짓기 방법은 표에 있는 단계가 있는데요. 단계를 설명드리면 표에 있는 단어들을 우선 교수가 한번 읽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고 표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선생님이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두 번째 단계는 따라하게 하는 거죠. flog, flog, frog, frog 하면서 can you repeat after me? 하면서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학생들도 선생님의 입의 모양을 보고 발음의 차이점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흉내내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따라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되냐면 그 표를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이 그러면 제가 어떤 단어를 읽는지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 짚어보거나 말해보세요 하고 말을 하고 flog 하면은 학생들이 저기 저기요 F-L-O-G, F-L-O-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rog 하면 frog, frog 하면서 학생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모를 수 있는데 다 같이 물어보면 아 뭔가 모르다가 다른 애들 말하면 맞아 그거야 하면서 같이 따라하기 때문에 훨씬 재미있게 그 짝짓기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모두에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를 네 번째 example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단어 짝짓기의 방법 중에서 자 오른쪽하고 왼쪽 컬럼 1하고 컬럼 2를 보시면요. 우선 다른 그 즉 L하고 R의 차이점을 계속 이 example을 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컬럼 A에 속하는 lock, lamp, light, lent, lack, flock fry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읽어주면서 이 중에서 교사는 무작위로 단어들을 읽어주면서 학생들은 그 단어가 어느 쪽 단어에 속해 있는지를 말해보는 겁니다. 순서대로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 이렇게 쭉 리스트된 것 중에서 아무거나 읽으면 학생들은 그거를 그대로 짚어주고 또 그거와 반대되는 어떤 대칭되는 L하고 R의 발음을 학생들을 한번 발음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표를 주고 그걸 한번 동그라미를 치고 셀렉트하게 해보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어 짝짓기의 또 다른 학습 방법을 소개해드리면요. 이것은 단어 도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단어 도표를 만든다는 것은 교사가 이미 이렇게 단어 도표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해본 것을 가지고 학생들도 자기들도 한번 도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왼쪽에 있는 도표에 있는 단어들만을 줄 수 있고요. 조금 섞어서 왼쪽에는 이런 거고 오른쪽에 이런데 L하고 R을 번갈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거기에 맞는 짝짓기를 하면서 flog, F-L-O-G라는 flog라는 발음이 있을 때는 그 옆에는 어떤 발음이 있을까요? 네, frog라는 단어가 있겠죠 하고 학생들이 frog를 찾아서 거기다 괄호 안에다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짝짓기지만 조금 어려운 단어를 좀 알 수 있는 아이들이 거기다 발음과 발음 학습을 하면서 집어넣는 그런 단계에 되겠죠. 이때 이런 짝짓기 활동은 보통 선생님하고 학생들 전체가 다 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아예 can you make a pair, your partner? 하고 말하면서 둘씩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씩 지정을 해서 각각의 시트를 가지고 연습 그 시트를, 프랙티스 시트를 가지고 서로 연습을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각각 역할을 바꿔서 해보기도 하면서 학생들에게 직접 발음을 한번 연습을 해보고 또 파트너가 잘못된 걸 지적해 볼 수 있는,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맨 마지막인 정리 단계에서 자 여러분 다 했죠. 그럼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하는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종합적인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 좋겠죠. 그 다음에 문장 내에서 선생님이 발음을 이렇게 문장을 말씀을 하시고 선생님은 문장을 쭉 얘기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은 이게 L 발음인지 혹은 R 발음인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들으면서 거기 부분에다 circle, 동그라미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예를 들면 This is a tough rock 하고 말하면 학생들은 L-O-C-K에다 동그라미를 해야 될지 R-O-C-K에다 동그라미 해야 될지 잘 듣고 동그라미를 하고 과연 이 동그라미 한 것이 그 문장 내에서 의미가 가능한지를 한번 체크하게 해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This is a tough rock 하고 선생님이 말했는데 A라는 학생이 This is a tough lock, L-O-C-K라고 아마 동그라미 쳤으면 과연 그 학생은 이게 정말 강한, 정말 어려운 lock, 그 자물쇠통인가? 라고 말할 때 의미가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굉장히 단단한 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This is a tough rock 해서 R-O-C-K에다 동그라미를 다시 바꿔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선생님은 What a marvelous tour 하고 tour 이렇게 말하면 학생의 tour 두 번째 T-O-U-R에 동그라미 하면서 이게 앞뒤 문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맞겠구나 하고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학생들은 문장, 센텐스 학습도 되고 발음 학습도 되면서
단어들 사이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발음을 연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 내에서 발음의 차이를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학생들은 훨씬 더 흥미롭고 깊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높은 나이가 든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학습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어떤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를 학습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단어들을 쭉 뽑아서 학생들에게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를 쭉 해보게 시키는 겁니다. 일종의 약간 게임 같은 거를 하는 건데요.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받아쓰기도 하는데 어려운 단어들을 쭉 뽑아오게 해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발음을 하고 그 발음을 그대로 받아적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렵지만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해본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하다 보면 굉장히 발음이 어려워서 마치 그 장난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을 마치 어려운 걸 한번 챌린지블 하게 해서 스스로 연습하게 하면서 학생들을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앞으로 나오면서 그걸 해볼 수 있는 사람 한번 하게 하고 그걸 그대로 잘 컴플리틀리하게 발음을 하면은 칭찬을 해주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그 언어로 얘기하면 철수가 철가방에 들어가니 철조망에 있어서 주저앉아서 철가방을 갖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철철철철이라는 그 발음을 계속 나오게 하는 그런 문장을 이상한 문장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그걸 처음에는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재미있기도 하고 또 빨리빨리 연습을 하면서 선생님 저다 했습니다 하고 학생들이 앞에서 자기 한번 프라우드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영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빨리빨리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걸 선생님이 발음을 하면 그대로 따라하면서 바다적으로 보는 그런 연습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발음 연습을 할 때는 중요한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요. 우선 이런 것들을 쭉 통해서 쭉 액티비티를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단계로는 우선 테이프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걸 틀어주면서 연설문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인터뷰를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역할놀이를 하게 되는데요. 연설문을 들어주면서 그 부분에 딱 교사가 테이프를 딱 하면서 이 부분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너네들이 적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부분의 단어, 스펠링 L인지 R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 인터뷰를 통해서 발음을 실제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학생들에게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 L하고 R 발음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 방법이겠습니다. 이런 체크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가 한번 이런 발음을 연습할 때 선생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가 발음을 연습을 하는지 한번 집에서 충분히 연습을 해오기 때문에 훨씬 더, 긴장되고 또 선생님한테 자기 혼자만의 어떤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긴장감 있고 성취도가 높은 그런 인터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는 한 학생에게 한 5분 아니면 1, 2분 정도밖에 투여를 안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다른 기간에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신다면 학생들에게 인터뷰하는 시간에 학생들은 계속 다른 액티비티, 즉 발음에 대한 액티비티를 할수 있도록 그룹 둘씩 짝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그룹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습 문제를 풀게 하면서 한편에서는 그 연습 문제가 다 끝난 학생들에게 와서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한다면은 훨씬 더 시간 절약도 되고 흥미로운 각자가 연습을 머리를 쓰면서 각자 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역할놀이가 되겠는데요. 그 둘씩 지역을 지어서 어떤 한 학생은 L 발음을 충실하게 해본다든지 또 옆에 파트는 R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연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스위치백 해서 한 사람은 다시 또 R 발음을 하고 한 사람은 다시 L 발음을 하게 하면서 역할놀이를 제대로 하게 한다면 훨씬 더 재밌는 그 pair playing, pronunciation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교사가 직접 하는 것 말고도 학생들끼리 하는 그런 연습 단계가 있겠는데요. 학생들이 학습한 발음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게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또 직접 게임 기구를 사가지고 와서 수업 시간에 할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Go Fish라는 그 게임이 있겠습니다. 그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고기 잡는 그 생선을 낚아채는 그 피싱하는 그런 건데요. 예를 들면 L 발음을 나타내는 flog이라고 했을 때는 학생이 그 지남철이 있는 그 낚싯대를 해가지고 L 발음이 있는 똑같은 발음에 있는 그 단어들을 낚아채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둘이 했을 때 어떤 친구가 더 빨리 낚아채는지 할수 있는 거고 또 각각이 다른 타겟을 줘서 각각 다르게 어떤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만큼 빨리 그 테이프를 듣고 정확하게 순서대로 집어서 정렬을 해놓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게임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석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처럼 해서 정확한 발음을 들려주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빙고 게임이 있겠는데요. 그 빙고 게임은 노래와 함께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빙고 딴딴딴 딴딴딴딴딴 이러면서 이렇게 박자를 치는데요. 학생들한테 L자 발음이 있을 때는 무조건 손바닥을 치세요. 그 다음에 R자 발음이나 R자 발음일 때는 발을 쿵 돌리세요. 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모션을 하면서 L 발음을 아우 발음이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지만 L 발음 대신에 손뼉을 치면서 내가 L 발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기도 하고 R 발음이 나올 때는 발을 쿵 치면서 내가 R 발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걸 표현하면서 게임을 하게 되면 빙고 게임이 훨씬 발음 연습에 훨씬 유용하게 되고 재밌는 게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틀쉽 같은 그런 게임이 있겠는데요. 이거는 보통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배를 가지고 조종을 하면서 오른쪽 왼쪽 그 앞으로 나간다 뒤로 나간다 하면서 위치 지정을 하는데 상대편의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하고 어느 지점까지 가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고요. 또 반면에 상대방의 배를 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더 빨리 진행을 하는 그런 게임인데 말뚝을 박아서 더 이상 못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마치 체스 게임하고 비슷합니다. 체스 게임에서 말뚝을 바둑이나 체스 게임은 내가 이 장소에 이걸 놓으면 다른 친구들은 상대방의 사람은 이걸 못하게 되는 어떤 규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가 진척을 해서 못 가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배를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내가 이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게임을 통해서 발음을 주고 그 발음을 맞췄을 때는 앞으로 나가게 하고 틀렸을 때는 말뚝을 박으면서 더 이상 못 나가게 한다면 그 배틀쉽이라는 게임 혹은 체스라는 게임 같은 그런 것이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발음을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게임과 발음 연습을 같이 할수 있는 좋은 유용한 게임이 되겠죠. 이거 이 밖에도 상당히 많은 씁니다. 발음을 할 때는 학생들에게 다 같이 노래를 통해서 노래를 같이 따라하게 하면서 즐겁게 하면서 챈트와 박자를 맞춰가면서 하는 그런 게임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아까와 같이 그 발음을 어려운 발음을 한번 만들어 와봐라. 이번에는 R과 L 발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걸 한번 만들어 와서 문장을 만들어 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 숙제를 주고 그걸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프레젠테이션을 시켜서 어느 그 문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재밌는지 그다음에 위너 가장 승리한 사람에게 뭐 초콜릿 하나 준다든지 해서 수업 시간에 많은 다양한 크리에이티브한 액티비티를 만들어 낼수 있겠죠. 사실 발음 연습이 좀 따분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각각의 액티비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흥미를 주게 된다면 또 하나의 좀 흥미로운 수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은 발음을 어떻게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발음을 다 가리킬 필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평범하게 잘 되는 것은 빼놓고 영어 발성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단어들을 그룹핑 해가지고 그 그룹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 있는 학습, 발음 학습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발음을 학습하고 연습을 하고 정리할 때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것을 따라야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연습을 시키고 통제된 방법을 연습을 시키고 그걸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학생들끼리 자기 학생들끼리 연습을 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네 단계를 충분히 과정과정을 충실히 역할을 하고 그것을 체크 중간중간 잘 체크를 하면서 학생들의 발음의 경과 진행 경과를 잘 습득을 해달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통제된 발음 연습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했습니다. 예를 들면 L과 R 발음이 매 L하고 R 발음이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앞쪽 부분에 있는 것을 쭉 뽑아본다든지 가운데에 있는 그 단어들을 쭉 뽑아본다든지 아니면 맨 끝에 있는 단어를 쭉 뽑아보면서 쭉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짝짓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어있는 블랭크를 메워본다든지 하면서 여러 가지 발음의 어떤 pair, 그런 짝짓기를 하고요. 또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다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그룹끼리 혹은 짝을 지어서 학생들끼리 서로 하고 파트너 롤 플레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방법을 다양화하면서 또 어려운 단어들을 발음하기 어려운 것들을 문장을 만들어서 그걸 한번 빠르게 한번 따라 읽게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빙고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 피싱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틀쉽 그 게임을 한다든지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음 학습을 하게 된다면 발음을 충분히 한 시간 내 혹은 두 과정에 걸쳐서 발음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와 그다음에 충분한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발음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이제 좀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발음 학습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잡히셨나요? 네, 저는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Thank you so much for your joining us. Bye-bye. See you next week.